네, 오늘 뉴욕 증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강보 앞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수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흥국 FMB라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타벅스 등을 가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망고 주스라든지 딸기 주스 이런 것들이 팝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OEM, ODM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스류 관련된 부분들은 카페라든지 대형 프랜차이즈 쪽에 시즌 음료 등을 포함한 음료 상품들이라든지 디저트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연결 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22% 그리고 영업이익도 113%나 증가하면서 최근에 뭐 아주 성장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 등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장 시즌 음료 첨가물이 납품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 B2C에도 새롭게 디저트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도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장 음료 베이스 납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성수기를 맞아 고객사인 라라스빗이 유통 채널을 확대함에 따라서 OEM, ODM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디야나 할리스 등 카페 프랜차이즈장 콜드브루라든지 캡슐커피 등의 커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는 지난 7월 초에 건자두를 비롯한 건과일과 주스 제품을 판매하는 테일러 팜스의 지분 75%를 225억 원에 인수한 포인트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올리브영에 가보시면 딥워터라는 물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8년 출시 당시에 약 3만 8천 병 정도가 판매된 상품인데 2019년에 약 14만 병 그리고 2020년에는 약 90만 병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9월까지 누적으로 150만 명 판매가 됐고요. 올해 연간으로 200만 병 정도가 판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메가히트 제품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테일러 팜스의 이 관련된 디버트 같은 경우는 맛있고 빠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다이어트 제품이라든지 변비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등을 통해서 입소문을 나면서 올해 200만 병까지 메가히트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한 4천 원 정도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 흥국 F&B 상해법인을 통해서 중국 수출도 예정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젊은 층에도 굉장히 알려지고 있어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현지 업체 접촉청을 통해서 수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테일러 팜스 연평균 성장률도 약 23%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올해도 무난히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테일러 팜스는 내년에 실적이 연간 온기 반영 효과가 되기 때문에 호실적이 지속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온라인 채널 B2C 이외에도 신규로 오아시스의 신규로 B2C 업체와 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 새롭게 계약이 접어든다는 점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0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흥국 F&B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가 뭐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 뭐 실적 시즌에 접어들고 있지만 뭐 그 일부 대형 종목들 가운데 80개 정도 실적 가운데 약 80% 정도가 미국에서 상당히 그 EPS가 상향 조정되면서 다우나 나스닥 특히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동안 부진했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도 최근 들어서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완화되면서 주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본격적인 소비 시즌을 앞두고 병목 현상과 같은 공급난 문제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당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소비 시즌도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우상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변화에 시장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어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강세였던 2차전지라든지 엔터미디어, 뭐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역시나 이제 주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우려가 심했던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나온다면 다소 수급에 업종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실적 자신감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하된 부분에서 다소 대형주들의 지수에도 하방 경직선이 제공되면서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수 자체는 3,000에서 3,100 사이에 박스권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020포인트 정도의 상단의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상승폭보다는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모습들이 좀 더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중소형주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